이 장비가 실제로 콤프가 달려있고 용접기가 달려있고 프레임이 달려있다 보니까 이렇게 상당히 무겁습니다. 무겁고요. 보통 이제 둘 이상이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동하기가 되게 까다롭겠죠. 그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뒤에 손잡이를 이렇게 딱 펴시고요. 딱 드시면 중심이 이 바퀴 라인에 딱 들어오면서 되게 편하게 가볍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관하실 때는 놓으시고 이렇게 접어주시면 쉽게 보관이 가능하고요. 자, 약간 단락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두꺼운 철판이나 금속을 절단할 때 플라즈마 절단기라는 기계를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얼만큼 두꺼운 두께의 철판을 절단하느냐에 따라서 컴프레셔가 일체형으로 내장된 콤프 내장형 플라즈마 절단기 혹은 두께가 많이 두꺼워진다면 외부의 컴프레셔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콤프 외장형 플라즈마 절단기를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제가 작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콤프 내장형 외장형 겸용 플라즈마 절단기 유니컷 45 제품도 동급 초경량 12kg으로 10T 이상 두께도 절단할 수 있는 플라즈마 절단기로 정말 많은 관심을 주셨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더욱더 강력해진 최대 40T의 두께까지 절단이 가능한 제식 브랜드의 콤프레셔 내장 외장 겸용 플라즈마 절단기 컷 100 SC라는 제품을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기존의 플라즈마 절단기가 지금 휴대용 소형 경량의 40A 출장용이나 휴대용이었다면 이번에 출시한 컷 100SC라는 모델의 경우 출력이 100A입니다. 최대 절단의 두께가 40mm까지 절단이 가능한 야드, 현장 및 공장 내부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모델이거든요. 지금 이 제품의 경우 40mm라는 두꺼운 두께까지 플라즈마 절단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릴까 하는 거고요. 평소에 좀 괜찮은 플라즈마 절단기 혹은 두꺼운 두께를 절단하기 위해서 플라즈마 절단기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께는 분명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테니까 저희 채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플라즈마 콤프 외장형에서 플라즈마 절단기가 있고요. 컴프레셔가 있는데 보통은 컴프레셔가 플라즈마 절단기 내부 하부에 보통 배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본체 따로 하고 컴프레셔를 따로 배치를 하고요. 이걸 이용해서 플라즈마 절단, 아크 용접, 그다음에 메쉬 절단, 그다음에 컴프레셔를만 별도로 이용해서 에어를 건을 사용할 수 있는 네,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플라즈마 절단기이기 때문에요. 컴프레셔 그 외장되어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실제 절단을 아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공급대는 어스 클램프가 있고요. 어스 클램프는 위에 보시면 그림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하라고요. 그래서 맨 위에 어스 클램프가 장착이 되고요. 플라즈마 토치는 여기 보시면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파워 연결할 수 있는 너트가 있고 그다음에 토치 커넥터 선 그다음에 파이로트 단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밑에 여시면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게 돌려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뭐 스패너를 이용해서 조이실 필요는 없고요. 손으로 꽉 조이시면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토치 스위치 커넥터 있고요. 네. 자, 위에는 파이로트 단자는 얘를 다 끌으시면 됩니다. 끌으셔서 넣으시고요. 조이시면 됩니다. 구성품은 토치는 10m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스 클램프는 케이블은 3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즐 2개 있고요. 전극 2개. 그 다음에 스패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바닥에 대해서 절단을 할 때 사용할 때는 가이드 링이 있고요. 롤러가 장착된 실드캡 롤 가이드 롤러가 또 있습니다. 보통 절단하시기 전에 가장 주의하실 부분은 이 소모품 전극 노즐 실드캡을 반드시 조이시고 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전극을 조일 거고요. 어느 정도 조인 상태에서 이 스패너를 이용해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즐 꽉 조여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에어 힘에서 겉도는 현상이 생깁니다. 나중에 풀리는 현상도 생기고 빨리 망가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조여주세요. 네, 절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입력 전원은 삼상 380V를 연결하셔야 됩니다. 꼭 연결하셔야 되고요. 자, 이쪽에 오시면 입력 전원 스위치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껴주시면
됩니다. 이건 메인 노브고요. 전류 조절할 수 있는 양입니다. 최대 100A까지 가능하고요. 이쪽에는 절단, 그 다음에 메시지 절단, 우리 철망 같은 거 절단할 때 쓸 때고요. 얘는 아크 용접할 때 쓰는 겁니다. 아크 용접은 최대 250A까지 발생을 하고 나오고요. 내장 외부 있는데 이 부분은 컴프레셔를 사용하실 때는 내장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컴프레셔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공급받았을 때는 외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외부 공급은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고 컴프레셔만 이용해서 에어건이나 이런 걸 사용할 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은 2T, 4T, 아크 용접할 때 쓰는 이제 파워아크 기능하고 이제 핫스타트 기능이 있는데요. 절단하실 때는 2T, 4T 기능에서 2T, 스위치 하나, 둘 해서 수동, 4T는 자동 개념입니다. 바로 100A에서 내장의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철판 40T를 절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이드링을 제가 좀 껴놓은 상태고요. 가이드링을 껀 이유는 뭐냐면 모재하고 높이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안정 클립이라고 해서 그냥 토치가 안 눌러지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끼시고 스위치 누르시면 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절단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5T를 절단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절단한 40T는 맥스 최대 절단할 수 있는 두께고요. 요 아까 사용했던 가이드링을 빼고요. 이런 롤러가 달린 요거를 장착해서 작업을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절단하기 전에 노즐에 대해서 간단한 팁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팁이 일반 시중에 1.3, 1.5, 1.8, 1.2 노즐 사이즈 구경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출력 전류가 낮을수록 하이는 가늘 걸 쓰셔야 되고요. 전류가 높으면 높을수록 노즐의 구경이 큰 걸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100짜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 요거는 현재 1.7, 보통 1.8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 출력 용량이 30A, 40A급이다 그러시면 1.3 노즐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50A, 60, 70 사용하실 때는 1.5파이 노즐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이상은 1.8 이상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단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방금 했던 25T 절단한 단면이고요. 현재 이발이 부분은 저희가 떨게 되면 좀 깨끗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단면들 보시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끝에 달려있는 이발을 제가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우니까요. 천천히 좀 할게요. 보통 저희가 아까 절단한 이렇게 일반적인 헤드를 사용하신 거고요. 옵션으로 여기 보면 길게 장대 형태의 절단기 토치가 있습니다. 혹시 멀리 있을 때 절단할 수 있는 해서 열이 저한테 최소화시키고요. 할 수 있도록 된 토치가 있으니까 옵션으로 구매 가능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메쉬 절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쉬 기능을 안 넣는 일반 기능으로 해서 철망을 절단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영상은 메쉬 기능을 넣어서 절단을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차이점이 있으신지 영상으로 차이 화면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끊어져요, 이렇게. 아크 유지가 안 되고 툭툭 끊어집니다. 지금 스위치를 계속 누르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는 내장형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절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혹시 절단 속도를 좀 빨리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컴프레셔 문제가 생겼거나 그럴 때 외부 에어를 사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외부 선택을 하시면 외부 에어를 끌어다가 사용할 수 있고요. 변환하는 방식은 여기 컴프레셔 나오는 요 라인을 빼시고요. 빼시고 외부 에어를 삽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사용하지 않고 외부 에어를 사용해서 플라즈마 절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MMA 아크 용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어스를 여기 이쪽에 MMA 연결하는 단자입니다. 그래서 밑에 어스 쪽에 마이너스 단 연결을 해 주시고요. 아크 홀더는 위에 플러스 단 연결을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크 용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 용접 쪽으로 변경을 시켜 주시면 되고 전류 범위는 50A에서 최대 250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아크 포스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크 포스는 용접을 하고 나서 하면서 한번 성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 6013 일반 막봉이라고 그러죠. 이게 4파이 짜리하고 그 다음에 7016 고장력봉입니다. 이거 4파이를 두 가지를 제가 용접을 해볼 계획입니다. 예, 출력 전류는 막봉 같은 경우는 170A 그 다음에 고장력봉 4파이 이거는 180A를 놓고 최대에 놓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6013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전류는 일반 막봉 170A 세팅을 하고요. 제가 170에 놓은 이유는 용접봉 회사에서 적정 전류 표주에는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조해서 사용하는 거니까요.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반 겹치기 용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크를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올리면서요. 네. 길이 보셨죠? 아크 길이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돼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70계열 고장력봉 4파이 용접을 해볼 거고요. 전류는 180A로 용접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들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길이도 충분히 유지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크 포스 기능을 제가 한 50% 정도 넣고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50%라는 개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출력 용접 전류를 100A로 한다. 100A 용접을 하는데 아크 포스가 50%라면 100A 용접 계속 하는 와중에 단락이 되려고 할 때 제가 50%만큼 더 줬잖아요. 그래서 150A로 악 전류를 더 세게 줍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단락이 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한 120 정도만 놓고 제가 아크 단락을 강제로 시켜보려고 할 거고요. 그때 아크가 얼마나 더 세지는지 약해지는지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이때는 제가 일반 봉이든 뭐 고장력봉이든 큰 차이가 없으니까 아까 했던 고장력봉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 약간 단락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용접을 할 때 일정하게 높이를 유지하는 감이 좋겠지만 어느 순간 단락이 되려고 할 때, 떨어지려고 할 때 아크가 그러면 그때 아크 포스가 내가 원하는 포지션만큼 상승을 시켜서 아크를 유지하게 만들어줍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다시 정상 복귀됐을 때 원래 아크 용융 풀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MMA 아크 용접에서 전격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출력 전압이 상시에 14V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스타트가 부드럽지 않냐? 부드럽게 아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좀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컴프레셔만 이용해서 외부 에어건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선택은 외부 공급에 사용하실 거고요. 자, 이쪽에 오시면 컴프레셔에서 나오는 요 라인을 빼시면 됩니다. 빼시고요. 자, 에어건을 라인을 여기에 연결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연결하신 다음에 저 앞에 이제 해서 선택을 외부 공급 누르시면 여기서 에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충분히 에어량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컴프레셔 같은 경우는 고출력 컴프레셔로 절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용량이 돼 있고요. 이 안에 강력한 냉각팬으로 내부 에어 흐름을 높여가지고 열 자체를 효율적으로 방출을 합니다. 이 뒤쪽에 보시면 에어 출력 부위 나선형 대류 냉각 방식의 냉각 그 코일을 삽입해가지고 그 냉각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요. 혹시 이쪽에 이슬 매침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건조시키는 역할도 충분히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식에서 출시한 40T까지 절단이 가능하고 내장용 콤프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플라즈마 절단기를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사님 또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제가 옆에서 사용을 하면서 그리고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들어보니까 정말 특징적인 부분이 많았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내장용 콤프가 달려있는데도 40mm 두께를 가진 철판까지 절단이 가능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최대 절단이 40mm고 그리고 적정 절단 두께는 25mm. 이제 쉽고 빠르게 절단하면서 단면이 최대한 깔끔하게 나오는 두께는 25mm로 설정을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절단만 되는 게 아니라 MMA 용접, 일반 아크 용접도 되었는데요. 250A까지 지금 용량이 되다 보니까 4파이 풀 작업은 충분히 가능하였고요. 그리고 5파이 용접봉 작업도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러 고장력봉을 가지고도 작업을 해봤을 때도 너무 원활하게 잘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기본적으로 전격방지 기능 VRD 기능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아크포스 기능이라고 해서 지금 용접을 보통 하시다 보면 용접봉이 모재에 대어서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쭉 가면은 이상적으로 용접을 할 수 있지만 용접이 서툴거나 현장 자체가 환경이 적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이 아무래도 모재에서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때 보통 아크가 사라지게 되고 다시 또 용접을 스타트 하려면 애를 먹는 데 반해 지금 아크포스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어느 정도 용접봉이 모재에서 떨어지더라도 그 순간에 순간 아크 네, 아크를 유지하게 유지하게끔 네. 해주는 모습이 아까 전에 이사님께서 계속 뗐다 붙였다 하더라도 아크가 네. 안 사라지는 네. 모습이 인상 깊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 컴프레셔가 내장형으로 장착이 되어 있지만 이 컴프레셔만으로 사용했었을 때는 3.5에서 4마력 정도의 스펙 값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올리스 방식이고요. 그래서 지금 플라즈마 절단기로도 사용을 하다가 일반 아크 용접기로도 사용을 하다가 컴프레서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평소에 좀 괜찮은 플라즈마 절단기 혹은 40mm까지 두꺼운 두께를 좀 절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사님 지금 이게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나요? 아 예, 소비자가 120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네. 네, 그렇고 저희가 요번 출시 기념으로 해서 12월 네. 말까지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플라즈마 전국 노조 20조 네. 그 다음에 아크홀더 세트 해서 네. 저희가 옵션으로 구매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5m, 어스 5m, 홀더 10m 해가지고 네.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용접면이 있습니다. 자동 용접면. 네, 자동 용접면 요 모델을 기본 공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네, 맞습니다. 네. 2023년 12월 31일까지 구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또 이렇게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니까 확인을 해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품 등록을 할 경우에 3년 동안 무상 AS가 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구매를 하신 다음에 제이식 co.kr이라는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품질 등록 관련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 3년까지 부품별로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네. 꼭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제식이라는 브랜드가 제가 한 3년 전에 처음 알게 되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진짜 본사까지도 제가 갔다 와봤었는데 남들이 하지 않는 방식의 지금 플라즈마 절단기거든요.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자체 내장 콤프가 달렸는데 100A급의 40mm까지 절단이 가능한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음이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식에서 네. 나올 제품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새로운 모델, 네. 혁신적인 모델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네. 가지고 와서 소비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 둘 셋 제이식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